예.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류여해 최고위원회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. 홍 대표가 류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비유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류 최고위원은 낯술 드셨냐며 반박했습니다. 강동원 기자입니다.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입니다.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. 어느 당직자의 말이라고도 했습니다.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홍 대표가 글을 올린 지 1시간쯤 뒤 류여해 최고위원이 낮술 드셨냐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. 류 최고위원은 제가 술 따르는 여자라고 반문하며 홍 대표를 향해 여성 비하에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홍마초라며 돼지 발정제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여자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여자 새 신인을 무시하는 것 또 네. 밟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나서지 않으면 새로운 싹은 우리 당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.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는 26일 류여해 최고위원회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강동원입니다.